자, 그래서 12조. 오케이, 잘 해오셨네요. 내용은 뭐 어떤 내용 배우셨나요? 색깔 묻고 답하는 거 배웠죠?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What color is it? 스펠링 틀린데 없나요? 스펠링 틀린데 없나요? 다 맞았나요? 선생님 일부러 틀리게 하기도 하는데. 맞았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It's red. It's red. 오케이, 자, 그래서 what color가 무슨 뜻이다? 무슨 색, 어떤 색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이게 무슨 책이니 하고 싶으면 이게 무슨 영화야? 무슨 영어가 아니고 무슨 영화? What movie is it? 맞습니까? 무슨 이야기야? What 단어는 많이 알고 있죠. 맞습니까? 선생님 방금 전에 뭐 가르쳐줬냐? 이 자리에 뭐를 막 바꿔 끼우냐?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무슨 책? What book? 이 부분만 연습. 무슨 책? What book? 무슨 영화? What movie? 무슨 색? What color? 이렇게 바꿨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t는 뭐의 줄임말이고, it is의 줄임말이고, red는 빨간이라는 어떤 시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red는 색깔을 얘기하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What color? 여기만 읽어볼까요? 여기만. 됐습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비동사. 비동사를 써야 하는 이유는 레드가 무슨 시기 때문에 그렇죠? 오케이. 어떤 시 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쓰기도 하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Red flower랑 그 다음에 the flower is red. Okay, red flower의 뜻은? 오케이, okay, 그래서 어떤 시 쓰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몇 가지 방법이 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시는 뒤에 오케이, okay, 이거 무슨 시죠? 이름시. 이름시를 선생님이 설명할 때 이름시 하기 귀찮아서 겉이라고 합니다. 겉. 됐습니까? 오케이, okay, 컵이라는 것. 컵 이름시죠. 책이라는 것, 책 이름시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시 쓰는 첫 번째 방법은 뒤에 있는 어떤 것을 꾸며준다. 꽃은 꽃인데 어떤 꽃이라고? 빨강. 꽃이라고. 됐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사용 방법은 어떤 시 앞에 뭐 붙여서 비동사라고 한다 했습니다. 비동사. 만약에 꽃이 두 송이 이상인데 두 송이 다 빨가면 이 문장은 어떻게 바뀌냐? The flowers are red로 바뀌겠죠. 그 꽃들은 빨갛다. Red.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시 앞에 비동사를 써서 마치 무슨 시인 것처럼 쓴다. 하다 시인 것처럼 쓴다. 여기에 are로 바뀌는 이유는 누가 다를 이렇게 묶어봤습니까? 그 꽃들이 다 빨갛다. 여기에 이 녀석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됐어요? 오케이, 남자 한 명이죠? 여자 한 명이니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거한건한 개인가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거한 개라면 이시겠는데 그럼 이게 나인가요? 너인가요? 우리인가요? 그것들인가요? 예, 이거를 사람한테만 쓴다고 생각하는 초딩들이 많은데요. 사람이 여럿이라도 대이고요. 물건이 여러 개라도 대입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 개니까 데이니까 데이랑 어울리는 비동사는 데이 엠입니까? 데이 이즈입니까? 데이 아입니까? 됐습니까? 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
What color are the flowers?라고 묻겠죠. 그 꽃들은 무슨 색이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 What color are the flowers? 그 꽃들은 무슨 색깔이니? Are the flower입니까? Flowers입니까? 그렇습니까? 한번 길어봤자. What color are they? 그렇습니까? 뭔가 여러 개의 색깔이 궁금할 때는 이거랑 이거랑 두개 바꿔야 되겠네요. 지금 한 개의 색깔이 궁금하네요. 그렇습니까? 이 자리에 더카 이런 거 집어넣을 수 있나요? 집어넣을 수 없나요? 집어넣을 수 없는 이유는 이게 남자기 때문이죠? 아닌가요? 여잔가요? 여러 개인가요? 이 지우고 더카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자동차의 색깔이 무슨 색깔인지 궁금하면 그럼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그 물의 색깔이 무슨 색깔인지 궁금하면 됐습니까? 물이 빨간 건좀 무섭겠는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색깔 묻는 표현은 뭐다? 오케이. 근데 이것은 몇 가지 물건에 대해서 묻고 있다? 만약에 두개 이상의 물건의 색깔이 궁금하면 뭐라고 묻는다? 됐습니까? 이 자리에 더 cars 이런 거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더 flowers 이런 거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넣을 수 있죠. 그래서 그 꽃들은 무슨 색깔이니? What color are the flowers? 그 자동차들은 무슨 색깔이니? What color are the cars? What color are they? 규칙대로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오케이. 여기서는 한 개의 색깔이 궁금하니까, 뭐야? Is it? 뭐야? Is it? 이라고 묻는다. 오케이. 그랬더니, 그것은 노란 색깔이니까, It is yellow. 스펠링 틀린 데 없나요? 오케이. 요렇게 무슨 소리 내고 있죠? 예? 애는 아무 소리 안 내는? Yell. 예, 요렇게 무슨 소리 내고 있죠? Blow. Yellow. Yellow. 예, 그 다음에 색깔 묻는 표현이 뭐다?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이라고 물어봤더니 이번에는 하얀색이니까 It is 뭐라고요? White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다른 색깔들도 좀 배웠죠. 만약에 그것이 파란 색깔이면 It is blue라고 할 거고 만약에 초록 색깔이면 It is green이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바나나는 무슨 색깔이, 바나나 한개 있는데, 바나나 색깔이 궁금하면 뭐라고 바뀐다? Okay, what color is the banana? 라고 묻겠죠? 그럼 바나나는 원래 무슨 색깔이에요? 바나나는 흰색이죠. It is white라고 했죠. 껍질을 안 벗긴 바나나면, It is yellow 될 거고. 그 다음에 하나도 안 익은 바나나면, 아유, 똑똑하네요. 그니까, 오케이. 오늘 색깔 묻는 거 배웠는데요. 응용하는 것도 배웠어. 무슨 색인지 궁금하면 뭐라고 하는데? 라고 하는데, 무슨 책인지 궁금하면? 무슨 책? What 무슨 영화? What movie is it? 오케이. 무슨 음식? What food is it? 무슨 음료수? What 드링크죠. drink 오. 됐습니까? 훌륭합니다. 뭐가 있어요?